대전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인범 선수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대전 하나시티즌 홈경기를 응원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대전은 K리그 명문구단이 될 것이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고 언젠가 대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그리스 리그에서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도 이날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황인범 선수는 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네, 아침 10시 정도면은 딱 그리스에서 보기 좋은 시간대라서 거의 모든 경기를 챙겨보고 어떤 선수가 잘했는지 어떤 득점 장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보는데 홈팬 응원석을 찾아 응원가를 부르는 등 팬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하며 이번 시즌 하나 시티즌 선수들을 향한 꾸준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울산 전북처럼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가 팬으로서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황인범은 언젠가 대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엔 초록색과 자주색 옷을 입은 13,000여 명의 홈팬이 깃발을 흔들고 박자에 맞춰 박수치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무난히 잘해서 상위 스플릿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런 뜨거운 응원전에도 FA컵 경기 포함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주춤했던 하나시티즌은 또다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티어고가 후반 추격하는 골을 넣긴 했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은포쿠와 김보섭에게 연이어 골을 내주며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홈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대전 하나시티즌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